준결승전 2조 역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힌트는 각 팀별로 지인들과의 전화 찬스입니다. 예, 전화가 연결된 순간부터 1분 안에 최대한 많은 힌트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먼저 형제의 남부터 전화 연결해봅니다. 갑니다. 신호 갑니다. 자, 형제의 난 지인. 네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하동진이라고 합니다. 아, 복명과 왜 안 나와요? 아, 질문을 해야지. 왜 그걸 해요? 미안합니다. 아, 저기 남자분이 동생으로 추정돼. 이분은 어떤 동생이에요? 그 한국에 그 3대 기획사라는 곳이 있잖아요. YG 엔터테인먼트에. 네네네. 한 분밖에 없는 남성 보컬 그룹 출신이죠. 괜찮다. 이분이 소스를 많이 주네. 예, 다 알려주셔도. 다 알려줬어요. 고마워. 다 알려줬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, YG의 그 유일한 남성 그 보컬 그룹이 이제 소울스타라고 알려 있는데 알고 있는데 예. 그 팀 맞나요? 아.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또 아는 뭐야? 그 정도 약간 좀 추측을 하고 있었었어요. 아 이거 아, 당사자 곤란한 모양입니다. 왜 안 나오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. 언제 나올 건데? 아 그죠? 그 왜 안 나와요? 저요? 네. 너무 노래 듣고 싶어서 그래요. 그 모르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? 사. 아 그건 그렇죠. 의미심장하다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예, 하동균 씨. 네 안녕하세요. 예, 복면가왕입니다. 네. 예,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? 네. 예? 아,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, 도대체 하동균 씨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짱이겠다. 예, 두 분에 대한 자랑을 짧게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봤지만 이 둘은 약간 정말.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보컬리스트들이세요. 아, 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신기할 정도의 목소리와 이런 실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조금 더 유명해지셨으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. 네네네. 하동균 씨. 네. 예, 복면가왕에서 또 만나요.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 하동균 씨. 예. 와. 자 이번에는 명창가문 25대선. 자 이분들 지인으로는 누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지 전화 걸어주세요. 서박쇼 할머니 박차려 드려.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. 뭐지? 근데 쟤 누군 뭐야 이거 뭐야? 좀 잡아주자.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.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아 예, 안녕하세요. 저 복면가왕 289회 가왕 도전자 원빈입니다. 아 이진호 씨군요.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진호요. 아 이진호 씨가 아, 이진호. 우리 저기 오늘 저 부자가 나오셨는데. 네네. 아버님하고의 추억 좀 얘기해 주세요. 저는 그 아버님이랑은 추억이 1도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 뵌 적도 없어요 한 번도.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. 시간 가고 있습니다. 이분의 저 집 알아요? 집이요? 예. 네. 집까지 잘 몰라요. 안 친한 것 같아. 안 친한 것 같아.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. 힌트로. 아 이분은 저 그 아버지를 굉장히 제가 뵙고 싶거든요.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. 오.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말이야. 이런 거 없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예. 이진호 씨.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. 반갑습니다. 복면가왕입니다. 아 네 복면가왕. 아 예, 이렇게 또. 지금 2라운드 대결을 펼치다가 전화드린 거거든요. 예. 예. 두 분이 어? 2라운드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? 어? 올라갔어요? 네. 아, 그래서 그저 이진호 씨가 준 정보들은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. 또 힌트를 더 드릴까요? 아니요 됐어요. 됐어요. 아, 안 되죠? 아 예, 알겠습니다.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. 예예. 예. 아 예, 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자 이진호 씨였습니다. 아.